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최근 머신러닝과 관련된 인공지능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좀 오래된 오브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또는 반정형, 일부 정형된 자료도 있습니다. 비정형, 비구조화된 문자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이나 흐름을 도출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패턴과 흐름을 도출한다 이러면 주로 이야기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을 이야기할 때 주로 패턴과 흐름을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텍스트 마이닝도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패턴과 흐름을 도출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이 자연어에 가까운 이 텍스트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연어 처리 기술, 그 다음에 문서를 조작하고 가공하고 처리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로 보통 가시화 도구로 많이 쓰게 되죠. 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의 절차는 텍스트 문서 수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 정보 변환과 추출을 하고, 패턴 및 경향을 분석한 다음에 정보를 표현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가죠. 좀 전에 보셨던 워드 클라우드도 정보를 표현하는 이 시각화 툴과 연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텍스트 문서 분석에는 웹문서나 또는 SNS 텍스트 등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비정형 자료가 주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외부 정보나 트위터, 블로그, 뉴스와 같은 것들이 텍스트 문서 수집의 대상이 되겠고요. 전처리 단계에서는 단어와 구절과 관계된 파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글 또는 제3 외국어, 이런 각각의 언어 특성에 맞는 파싱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는 텍스트 파싱 단계가 이제 필요한 거고, 의미 정보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조사나 수식어와 같은 의미 없는 단어들은 불용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대소문자가 있는 문자들은 대소문자 처리와 형태소, 그 다음에 유의미 정보를 선별하는 데이터 필터링 기술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의미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에 적합한, 자, 요구사항에 적합하다. 요구사항에서 원하는 의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온톨로지와 같은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기계 간 통신, 즉, 웹과 웹의 기계끼리 상호, 사람의 의지를 개입하지 않고 기계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톨로지 기술들은 결국은 어떤 의미들을 다 셋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때도 이 온톨로지와 연계되면 좀더 정확한 의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의 기반 문장에서도 이 추출 단계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패턴의 경향 분석은 자동으로 군집하거나 분류, 이제 요구사항이 맞는 분류겠죠. 분류하고 조합하는, 그래서 빈도수나 강도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동향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의 기술 요소를 보시면 당연히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텍스트 행렬과 같은 기술도 필요하고, 워드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도 필요합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출현 빈도나 강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고요. 단어 크기나 색상 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 단계에서는 언어학의 기본 문법은 반드시 기계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산 언어학이나 철학, 논리학, 인지과학, 즉 사람이 쓰는 인문학까지도 자연어 처리에 도입돼 쓸수 있습니다. 굉장히 융합되고 복잡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구문, 텍스트 등의 의미 체계를
기반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텍스트 추출은 분석 가능한 형태의 텍스트로 추출하는 기술이고 크롤링이나 또는 웹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TT나 ETL이나 또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와 같은 CDC 기술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게 되죠. 텍스트 분류 단계, 텍스트 분류 기술은 이미의 텍스트를 정해진 범주, 이때도 아까 온톨로지와 같은 걸 쓴다고 했죠. 정해진 범주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기술입니다. 코프스가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고요. 텍스트 행렬은 그 다른 말로 용어 문서 행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텍스트를 행과 열, 문서와 텍스트를 또는 문서의 텍스트를 행과 열로 정렬해가지고 특정 단어의 빈도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클라우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넓은 기술 요소를 써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직도 계속 진보하고 있는 기술이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은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